개인적으로는 아,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는 아, 조용히 지금 이상혁 동문이 30대, 40대 그 동문들 한 20, 30명을 그 사실 이끌고 있습니다. 조용히. 여기 이제 오지는 않는데 지금 브릿지를 할 때 우리 이상혁 동문 잠깐 좀 일어나보세요. 그때 좀 와보세요. 여기서 좀 와야 돼. 지금 시간이 아직도 뭐 밥 먹으려면 먹은 시간도 걸리는데. 키도 크고요. 이게 지금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벌써 이게 신체 조건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다리가 좁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신체도 좁고 이게 그 저 뭐 여기 그 넥스 제너레이션이죠. 그래서 강화에서 제가 12월 18일 날인가 맞죠? 맞죠? 12월 18일 날 강호동 68에서 이 30대 40대가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가봤더니 쫙 그 30대, 40대 그 동문들이 앉아서 아주 그냥 뭐 그 강호동 68에도 전 몰랐는데 그게 제일 비싼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모인대요. 맞죠? 비싼데는 굉장히 확실한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뭐 회장되면 부회장을 그냥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혁 동문이 제가 가장 많이 된 동문입니다. 그 뭐냐면 이게 넥스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 차세대의 그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부회장이 그 공석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 이윤파 부회장이 이제 스텝다운데 제 생각에 이상혁 그 재무를 일단 우리가 그 부회장으로 해주는 거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조금 전에 아마 저 뒷문 그 화장실인데 너 좀 일로 와봐 그래서 조금 한 5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이 CPA가 되어갖고요. 4월 15일 이전에는 그 만날 수도 없는데 지금 여기 특별히 시간 내갖고 오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4월 15일 전까지는 자기 어플로 간주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그래서 기꺼이 이제 부회장을 좀 같이 좀 하겠다고 좀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재무이사하고 부회장을 같이 하는데 잠깐만 좀 다음 분 한번 와주세요. 이일순 동문. 좀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설문 우리 그때 이일순 동문이 저 경영대학교 파리 학번인데 이 저 스탠포드에서 MBA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이 조지아에서 제가 보기에는 뉴욕으로 가고 어디 뭐 좀 갈고 하는데 지금 생각을 좀 일단은. 여기서 그 뉴욕 라이프에서 그 인슈런스 그런 비즈니스를 아마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여기 좀 있으시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재무이사님이 이제 부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재무이사의 일을 갑자기 넘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저 이일순 동문께서 재무에 관한 거를 받아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일순 동문이 회비 받으러 다니면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의심한 제가 그래서 이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레코그나이즈한 이분이 회비를 앞으로 우리 저 이상혁 동문과 같이 회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또 재무를 이제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이거를 좀 박수를 좀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파리 학번이고요. 이일순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어스틴에서 한 7년 살았고요. 지금 여기 애틀란타 온 지는 2년 됐는데요. 한 2014년에 그 애틀란타 서울대 동문회 때 한 번 나와봤다가 제가 최연소더라고요. 동문회 와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저희 뭐 교회 일정하고 많이 이게 겹쳐가지고 많이 몇 번 못 나섰습니다. 그랬던 중에 오늘 마침 그 시간이 되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네, 저희 어머님은 지금 팔순이신데요. 약대 13회 졸업식이세요. 그래서 장기에서 장모님입니다. 제가 아들이 여기 살고 있어서 은퇴한 다음에 시간도 있고 아들 보러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늘 막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저 미역 하나마 그 부회장님 보좌사라고 회장님 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상혁입니다. 방금 회장님한테 저기 뒤에 끌려가가지고 협박이 보네요. 근데 다행히 여기 이일수 선배님이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CPA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15일까지는 굉장히 좀 바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맡았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그냥 조 회장 일이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다 총무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가하게 계속 스트레이트 할게요. 다음은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제가 한 해 작년하고 금년 맡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웹페이지 넣고 제가 PO박스 애드레스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은행 어카운트 열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non-profit incorporation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조제 패치기 이렇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패치기를 못 찾아줬어요. 그래서 패치기 어디 있나 그래서 사실은 그 뉴욕 그 서울대 동창의 패치기를 이게 빌려다가 이제 만들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박민동 이렇게 바인더가 두꺼운 게 있어갖고 회칙이 있나 보나 물어봤더니 박민동분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뒤지더니 이제 그 회칙을 찾았습니다. 근데 회칙이 찾았는데 회칙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조금 이제 몇 군데가 좀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좀 짧은 시간 앞뒤 페이지 짧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그 민족적 이념인 홍익인간과 서울대학교의 학리인 베리타스 룩스메아의 심오한 천리위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문의 진리와 인생의 원리를 탐구했던 우리들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미합중국의 일원으로 거주하게 되어 동창으로 부정과 침묵과 상조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가 되고자 동창회를 발족시키는 바이다. 무슨 독립선언문 같은데 이렇게 해서 쭉 읽으시면 여기 이게 다 괜찮은데 이 아래요 첫 앞에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아래쪽에 가다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기총회는 지금 2월 달에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4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회로 그러니까 매년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1회라고 썼고요. 그 앞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 넘어가면 뭐 임시총회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임원의 이야기인데 2회에는 1명의 회장, 1명의 부회장, 1명의 총무이사, 1명의 재무이사 그리고 2명의 이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총회에서 회장을 뽑은 다음에 부회장은 그동안에 보니까 그냥 그 회장이 임명하고 그냥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장과 그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를 그대로 놔둘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2년 했기 때문에 임기는 2년이다. 나머지 임원진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장이 휴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휴고 시에는 최고 연령의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로 이렇게 밑줄 친 게 이제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8조에 그 아래쪽에 보면 차기 연도의 회장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차기 연도의 회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은 총회에 선출되는데 차기 연도 그 회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얘기를 차기연도에 그 회장으로 총회 인준을 통해 임명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부회장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총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엔도스해서 회장이 되는 것을 박수를 해든지 이렇게 해서 한 개 순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저 10조로 제일 그 마지막으로 하면 재정이 2회의 재정은 간사장이 관리하는 데 간사장은 직책도 없는 거라서 재무이사가 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이사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 결산 보고는 임원회에서 수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총회에서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총회에서 그 재정을 바꾼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조는 2회 측은 그 1989년 6월 17일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2016년 6월 28일으로 발효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일은 아니지만 저도 좀 결벽증이 있는지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웹페이지에 올려놔야 이게 그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그 정식 회칙으로 새로 개정된 회칙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아, 5조요. 네. 2장에 5조. 5조 4항에 정의원은 서울대학교는 졸업하면 돼야 한다.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대권 중에 있었어요. 조금 안 나왔는데, 대학원만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아니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와 이펙트 받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제대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기타에 발효라는 네. 그거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요 이 위치기 2월 16일 2월 28일 있었지요. 네, 있었으면은 그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1조 34조로 붙어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으면은 부칙이 있다가 이 발언은 원래 발언으로 적고 있는 80년 이물이다. 그래서 적으시고 부칙에다가 이거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려면 부칙에다 지금 1조 부칙 1조에는 이 배정하는 네트월 매출으로 오늘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니라 대학원은 좀 부칙 그 아셨고요. 그 다음에 요 대학교 그러면 정혜원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렇게 해서 정의원을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끝까지 또 원래 여기에 정의원이라는 건 우리는 지부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그게 있을 거예요. 회원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거 한 분이 계세요.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 저기 다른 분 의견이 두 분이 계시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김동훈이 하는 그거는 내가 서울대학교 학교라고 봅니다. 그녀 서울대학교 속에는 이분과 인문대 고과대학, 약학대학 이름이죠. 그리고 대학원도 거기 안에 보이지만 대학원 교수님도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교 이게 절대 문제입니다. 단과대학은 전부 대학원이 교를 못 써요. 그냥 모두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또 이해하셨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기
요 저 부칙 1조에 그러니까 이 부칙 1조에 그 새로 개정된 그 배치는 정부가 2016년 2월 28일자로 발효된다 이렇게 그것만 등록을 해서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것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셨고 예. 제가 다닌 초에 모아이에서 오신 교수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셨는데 유교를 맞아서 저기 그날 수업을 중단하시면서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또 저기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 센텐스가 이제 준 회원은 서울대학교의 학생의 적을 가졌었으나 졸업은 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그러니까 준 회원이 되시는데 그러면 이대로 그 받은 걸로 그 다음에 부칙에 대한 그 매끈한 센텐스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치 개정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저 이상혁 재무님 저 예산 그 앞면에 보시면은 2015년도 결산이 있고요. 그 뒷면에는 2016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2015년도 결산을 먼저 보시면은 그 칼 숫자가 크게 두 개 컬럼이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컬럼이 작년에 잡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컬럼이 작년의 실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일반 특별회비와 일반회비 합쳐가지고 6,400불 잡아놨었고요. 그리고 후원금 1,000불 잡아놨었고 총회 참가비, 야유회 참가비, 송년회비 참가비가 각각 2,000불, 1,200불, 2,500불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친 것을 보면은 특별회비가 2,510불 거쳤고 일반회비는 56분이 내주셔가지고 5,600불 거쳤습니다. 후원금 매년 주중환 선배님, 허 선배님께서 선도시켜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참가비는 실제로 총회 때, 작년 총회 때 저희가 거친 돈이 1,780불이었습니다. 야유참가, 여기서 참가비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식비죠, 식비. 여기 처음에 오실 때 여기 40분씩 오늘 내셨던 거가 그게 참가비라는 명목입니다. 송년회비 참가비가 2,500불 우리가 예산 잡아왔는데 많이 내주셔가지고 3,490불 거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총회라든지 아니면 야유회 송년회비 때 내주시는 돈에 비해서 저희가 행사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오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지출 그 예산 지출 항목에 보면은 지원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봄 야유회 지원금이라든지 가을 야유회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송년 파티 지원금. 이 지원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회비 걷었었던 걸로 그날 행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비를 전용을 해가지고 행사 비용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총회 지원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총회 지원금이 2,500불, 그리고 봄 야유회 지원금이 1,000불, 가을 야유회 지원금 1,000불. 이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그때 식비가 많이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 저희 회비를 그쪽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비용이 뭐 전년도와 비슷하게 그 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특이 사항으로는 저희 웹사이트 그 저희 SNU 아트가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웹사이트를 저희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홍성구 동문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500불이 그 전년도와는 틀린 비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법인 저희 그 SNUIAGA 법인 만드는 데 있어서 법인 등록비가 좀 들어갔고요. 작년에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은 저희 음악회가 있었었죠. 음악회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음악회의 지원금으로 저희가 그 대관료 절반을 지불한 게 있습니다. 지금 1475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 그 재정을 맡게 되면서 전년도에서 2월 됐었던 금액이 8,700불이었었는데 저희가 약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액으로는 5,623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2016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결산에서 전년도에서 실제 그 있었던 그 비용을 그대로 실제 비용에 맞게끔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특별회비 3,000불 잡아놨고요. 일반회비를 항상 50명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좀 오시기를 기대를 해서 일반회비 60명을 잡아서 6,000불 예산 잡아놨습니다. 후원금은 이미 들어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00불이 예상이 됩니다. 총회 참가비 오늘 그 식비 내시는 거가 아마 1,000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고요. 작년 그 옆에 2015년에 작은 숫자로 써 있는 숫자가 작년에 실제로 그 발생했던 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회비가 6,000불 올해 예산을 잡았는 2016년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옆에 써 있는 5,600불은 작년에 실제로 거친 돈입니다. 그리고 총회 참가비 같은 경우는 작년 1,780불 거쳤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 식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1,000불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야유회 참가비와 송년파티 참가비를 구분을 해서 써놨는데 송년파티 참가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더 키워가지고 아마도 4,000불이 거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야유회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야유회 때는 사실 저희가 식비 같은 걸 걷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출 항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지출 항목들 중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식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지출하는 것도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야유회 참가비를 걷지 않으면은 또 적자가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야외 참가비를 20불씩 받는 것을 일단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비용을 보면은 비용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총회 비용 및 지원금에 보면은 그 지출 예산이 2,000불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는 2,800불 실제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오늘은 아마도 2,000불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봄 야유회 비용이나 봄 야유회 비용과 가을 야유회 비용 1,000불, 1,500불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미 장학회 지원을 저희가 매년 1,000불 했었었는데 작년에 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깜빡해가지고 보내질 못했어요. 실제로 못했습니다. 또 올해는 한미 장학회 지원금 1,000불이 예년과 똑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송년 파티 작년도 7,600불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 매년 식구는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잡아봤습니다. 기타 잡비가 이제 여기가 예전에는 300불, 500불 이렇게 비용을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만약에 올해도 이 음악회 지원금이 있다면은 300불, 500불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에 2,199불이 실제로 비용이 발생했었으므로 올해는 예산을 2,500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위쪽에서 그 저희가 수입 예산 잡은 거 이 토탈이 얼마인지는 제가 딱 정해놓지 않았군요. 토탈이 그러니까 야외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은 올해도 아마도 적자가 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전년도 2월 금액이 5,600불인데 연말에 가서 남는 예산 금액은 5,923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뭐 특이한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외에 한 번도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번부터 야외에 뭐 혹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야외에 그냥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야외 회비를 받느냐 안 받는데 우리 이상엽 제안님 20불 받는 거로 뭐 좀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야유회에서 오실 수 있을 때 주시면 받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승부에 대해서. 예. 음악회 지원금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음악회 선급비용을 어느 정도 해야 그 지원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는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정부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서울대가 지원하는 음악회가 한국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는 상태로 그냥 아무데나 음악회가 그때 그냥 여러 번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그 사업 계획 그게 있거든요. 순서에 그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음 순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냥 뭐 지금 나오신 김에 얘기한 건데 사실 작년에 아 방문동문이 열리는 마켓 제가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번 야유회하고 두 번 한 번 총회 한 번 송년회 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다른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풀로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특별 후원하면서 우리 박민동문이 주관해가지고 작년 11월 1일 날 했었습니다. 열린 마켓에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무슨 분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날로그 시대 그러니까 얼굴을 좀 맞대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두 번 모이고 야외 두 번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한 번 더 뭘 해보고자 추진했던 게 작년에 열린 마켓인데 좀 이따가 이제 다음 계획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속 준수한 게 아니라 그 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그 지난 그 결산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해 주시고 동의가 있으시면 좀 동의 좀 해 주십시오. 동의하세요? 재청 있으십니까? 감은 이해하세요? 예. 그동안에 작년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산은 뭐 이대로 이제 집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슬라이드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영진 동문께서 질문하셨는데 금년에도 뭐 사업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지난 12월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 총회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그 40야르보 그 파크에 거기서 이번에는 그 제일 끝에 쉘터가 아니라 거기 했는데 거기 그 아키파에 대해서 들어가기 그 끝에서 좀 바로 오른쪽에 더 큰 이게 비치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좀 더 넓은 데가 이번에는 야유회를 거기서 합니다. 5월 15일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오시다가 맨 끝이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더 넓은 장소가 이제 이번에 야유회가 5월 15일 날 되고요. 10월 9일 날은 그 쉘터 A 그 우리가 했던 데 거기로 이미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두 군데를 5월 15일이요. 그 다음에는 10월 9일 날이 한글 날일까요? 개천절일까요? 그런 그날 하고요. 1시에 이쪽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저 이 12월 달은 12월 4일인가 12월 4일에 아마도 여기가 좋으시면 여기로 할 텐데 하여튼 날짜는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에 두 번 야유회하고 한 번 남았고요. 총회가, 송년회가. 그 다음에 계획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음악회를 작년에는 우리가 충분한 그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가 우리 박민동문이 주최하시고 서울대학교가 특별 후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오시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서울대학교 분들이 다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이영진 동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조금 아까 재물을 그냥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가 그 대관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월, 4월 달쯤에 그 장소를 예약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나간 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그 후원 부분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여기 좀 2,500불이 잡아있지만 우리 이번에 다음 주 3월 6일인가요? 5일, 3월 5일 날 우리 저기 홍성동문이 이제 그 음악회를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마 홍성동문이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우리 방문동문도 이제 작년에 그 11월 1일 날 한 열린 음악회는 우리 방문동문이 그 아틀란타 그 피라멜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음악회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진 동문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이렇게 몇 번째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저 마음은 뭐 그렇습니다. 내년에 금년에 그 열린 음악회를 또 하려고 하면
그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홍성구 동문하고 박민 동문이 지금 공대 나온 분들은 두 분 있죠. 최여자인 동문은 뭐 우리 아직도 베이비니까 있어요. 여기서 이게 하시는 분은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총회 전에 우리가 이게 따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아, 두 분 생각은 아, 개인적으로 이게 하시는 게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만약에 하기로 하면 아,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 음악회를 그냥 가을에 그, 하실 용의가 있다고 두 분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포맷이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여기 앉아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날이 새는 일이고 할 일이 많아서, 제가 그 우리 동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우리 임원진하고 우리 박민 동문하고 홍성구 동문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떤 플랜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죠.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박민 동문하고 우리 홍성구 동문이 우리 서울대학교 그 임원진하고 이렇게 계속 논의해가지고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지하면 아, 우리 서울대학교 그 졸자지구 동창회는 적극 그 뭐 밀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박수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해갖고 아, 하시겠다는 얘기는 일단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박수로 여러분들 그냥 받아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민분들이 어디 계신가요? 앞에 좀 나와서 잠깐만 뭐 그 음악회 하신 거를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들으면서 하시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 무대에 서면은 연주할 때는 안 떨리는데 이 그 말을 하면 하나도 떨려요. 이제 게임할 때는 이제 또 안 떨리니까 오전에 관한 말씀이로 합니다. 첫째, 왜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제가 1세대 부모이고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충족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기본의 권리이자 사랑인 것은 바로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이 강한 것이라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고 이끌어 가야겠지요. 때로는 1세와 2세 혹은 한국인으로서 이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이질감 혹은 온갖 테크놀로지에 빠지고 소통의 단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 현대 사이에서 우리는 순수 음악이 순수 음악이야말로 세대 간 민족 간 그 소통의 갭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풍성한 정성 함량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음으로 락 음악 또 폭력적인 게임에 등에 노출되고 폭력 문화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 2세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대를 마련하고 2세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주를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문화이며 2세들의 정서 함량의 기회로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하느냐 마느냐 의견이 분분해지고 안 하기로 결정되어지기 직전 바로 그때 그 일주일 동안에 두 개의 대학에서 총기 사건으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길을 알려주며 메말라 있는 젊은이 어린 자녀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정성으로 풍성함을 찾아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이 음악을 깊이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뿐 아니라 그 음악회를 전후해서 홍보된 서울대 동문회가 직간접적으로 홍보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아주 고무적이다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의 적자를 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 간접 효과는 그 몇 배나 되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어마켓을 다시 해야 하는지는 또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희 2세들에게 장학금을 봉투를 지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음악을 통하여 화합과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불어넣어주며 그들과 같이 무대에서 놀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는 2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고 연주 잘하고 무엇이든 잘하라고 그들을 떠다 미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연주하고 응원을 해주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서울대 동문회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지난 20년 넘도록 아틀란타 서울대 동문회는 소풍, 송년회 등을 통해서 친목을 돈독히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이 동문회도 다 다져진 관계 속에서 2세들에게 2세들을 위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더 풍족한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다져진 인격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자고 저는 여기 선배님, 여기 계신 선배님들에게 감히 도전이란 단어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동문회는 이미 한국을 리드해 나가는 학교이고 이곳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무대를 꾸며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인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기여자시만한 믿음을 30대 100배 결실을 계속 맺어나가며 우리 2세들이 총이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그 갖고 있는 탤런트를 그들의 행복한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마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아틀란타 서울대 동문회가 주최를 하여서 이 음악회가 다시 성황리에 다시 열려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대 모든 동문들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거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뭐가 있나요? 광고시에요. 혼자 광고 못하니까 이번 그 3월 5일이요? 3월 5일 날 몇 시에요? 7시. 7시에 뭐 하죠? 본다고. 저는 뻔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깔아드렸어요. 케이클래식 콘서트라는 걸 합니다. 3.1절 기념으로 하고요. 올해가 97주년입니다. 2019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데요. 애틀랜타에 3.1절 기념 음악회가 없었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마침 한국이 요즘 일본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고요. 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이 지금 갈등 관계가 더 커지고만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중심을 좀 바로 잡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들을 우리 동포들 사회에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3.1절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시작점이었고요.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요즘 한국이 한국 가곡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국 가곡을 세계에 알리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독일 가곡, 이태리 가곡 다 배우잖아요. 리히리베디히도 배우고, 네, 오솔레미오도 부르고 다 배우는데 왜 이태리나 독일에 가면 한국 가곡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분이 계세요. 그 질문의 대답은 한국 가곡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자. 한국 가곡을 좀 알리자. 처음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선 정도면은 얼마든지 교수가 부르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 이런 한국 가곡이 우수하다라는 걸 좀 알리고 자꾸 연주를 해외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공감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한국 가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국 가곡을 세계화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K-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K-클래식 세계화 추진운동본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마침 그 운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임청화 교수라는 분이 3월 2일날 내몰에서 그 카네교에서 초청연주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왕 뉴욕 오시는 김에 애틀랜타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그분을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 이름도 K-클래식 콘서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서울대 성악과 출신 중에 아주 훌륭한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안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꿀포츠래요. 꿀포츠라는 저는 한국 방송을 안 봐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KBS의 청춘합창단에서 꿀포츠라는 거로 아주 유명해진 김성록이라는 테너가 있더라고요. 그분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 뭐 단순하게 노래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 인생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요즘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또 너무 순수 음악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아직 이런 거에도 좀 지치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꿀따러 전국을 방랑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녹내장 걸리고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느니 한번 마감하기 전에 내 뜻을 한번 펼쳐보리라 하고 청춘합창단 모집하는 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본 장면부터 아주 한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요. KBS 인간극장에서도 소개하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해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랑 아주 우연히 연결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용교 회장이라고 한인회장이신데 또 저희 서울대 동문이세요. 근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데리고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여기 애틀랜타에 도착을 하는데 그분이 저희 이제 음악회에 같이 주인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저는 포스터를 두 번 찍었습니다. 디자인 다 받고 티켓도 다시 다 찍고 근데 어쨌든 좋은 연주회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어제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고 그 느낌은 오시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 받으시고 가실 거고요. 꼭 오십시오. 음악회가 아까 박면 선배도 얘기했었지만 이 음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특히 노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면 시 한 소절 읽는데 1분이면 뭐 30초면은 금방 읽을 수 있는 그 30초에 느낄 수 있는 감흥을 4분, 5분으로 늘려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게 노래거든요.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도 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음악회가 그냥 다른 늘상 있는 음악회가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적인 거 또 3.1절이라는 또 역사적인 의미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일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후원을 받아야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입장료 티켓 파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동문 선배님들의 도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받으십시오. 제가 작곡한 가곡도 발표합니다. 제가 잠깐 후연 설명하고 싶은 거는 김성로 꿀버트는요, 8.1학번 서울대 출신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를 같이 다녀서 안면이 있는 동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홍승구 씨가 곧 발표하는 것은 사실은 홍승구 씨 아내가 시인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시가 아름다운 조문을 일어났어요.
자, 박수. 감동스러운 거는 이 아내의 시에 홍성구 씨, 원래 작곡가 아닙니까? 홍성구 씨가 홍성구 동문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을 이번에 연주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곡은 공연이 진짜 성공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온 티켓 많이 가져오셨죠? 네, 한 두 서너 장씩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박수 좀 바랍니다. 저 그러면 좀 시간이 좀 Medical Research and Drug Discovery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사실은 주 선배님이 뭐 여러 신문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 어워드를 농업에 어워드 받고 NIH에서도 그 상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우리 그거를 떠나서도 우리 그 서울대학교 조지아 지구 동창회에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이신데 진짜로 치면 우리가 그 어디 무호를 진짜로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대단하시고 뭐 좋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도 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그 모시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나와서 해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식사하시는데 저 전장입니다. 제가 그 강회장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하는 거는 하이리 뭐 스페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그 사이언스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아주 컴프로마이즈를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이거 아니 뭐 몰스니 그런 거를 좀 애드했다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뭐야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려고 해요. 하나는 매크로, 큰 범위 내에서 우리 그 미국의 리서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또는 그 다음에는 그 마이크로,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조금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 때는 뭐 제때제때 그냥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은 우리가 닥터 리가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그 강연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질문할 때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그 타이틀을 이제 아까 보신 대로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미국이 이제 사양길에 들었다. 뭐 로마도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갔는데 미국도 이제 뭐 사양길에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뭐 중국한테 뺏기고 뭐 다른 나라한테 뺏기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 뭐 한국 가면은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 관측이죠. 에스펙트인데 미국이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리딩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 분명한 거고 또 앞으로 제 생각에서는 몇백 년은 더 갈 것이다.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 여기 아카데믹 인스티튜션 미국의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오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아카데믹 인스티튜션만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보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 내놓는 대학이 되려면은 뭐 50년, 60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거의 100년, 150년을 가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지가 않는다고 사람끼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유고, 그리고 그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은 그 국가마다의 그 제일 큰 자산이라고요. 그것도 거기에 어그리 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일 큰 자산이에요. 그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 또는 리서치 인스튜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 미국에는 스트롱하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저 타이틀을 잡은 게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이것도 지금 상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유를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그 중에서 또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 이거는 미국 회사들 또는 미국의 와인 회사들, 외국 회사지만 미국에서 지금 뭐 거의 80-90%가 전부 다 미국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을 나가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활발한 데가 거의 뭐 없을 거예요. 뭐 불안해서 영국 뭐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뭐 할리우드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사행길이 있지만은 다른 데도 미국 전체적으로 와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다른 나라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리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시그니피언스가 적어지는데 디펜스 인더스트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지금 미국에 그 전쟁을 몇 번 치러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뭐 중국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뭐 SNS, 그 뭐 페이스북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해가지고 미국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거진 기밥한 상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는 하이엔드는 물론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이노베이션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고, 또 원체 마켓이 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미국을 넘어가지고 유럽이나 결과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한국 이런 데서 다 이제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유로 해서 저는 미국의 지금 상태에서 사양길에 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분 계세요? 반론이 있는데 예. 미국이 가장 강력한 부분은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그렇죠. 뭐 그렇지만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그 넘버 2의 그 GDP로, 그리고 일본이 넘버 3고, 근데 그 차이가 한 중국의 그 미국의 그 GDP가 지금 한 16-17 trillion이고 지금 중국은 지금 한 9 trillion 정도 되고 일본은 한 6 trillion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5년인가 2027년인가에는 중국이 미국을 서파스 한다는, 그게 다 그런 그 컨센서스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다 어드미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파이낸스 계통은 이제 뭐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뭐 그러니까 인구가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뭐 1200불이다 그럼 1200불 times 1.3 billion 하면은 뭐 astronomical한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중국보다도 뭐 미국의 인구가 지금 한 3억 한 2천만 3억 한 2천만 되니까 중국은 뭐 한 13억 14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파이낸스 계통이 이제 미국의 아직도 그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뭐 하지만은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굉장히 그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나들이 이걸 이제 따라오는데 이런 그런 그 리서치 릴레이티드 그런 그런 에리아는 아직도 미국이 넘버원 그 위치를 보수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그 대학이나 리서치 인스튜트나 이런 것이 베이직 사이언스가 스트롱하거든요. 이거는 테크놀로지의 트랜스포로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이나 지금 신흥국가들 있잖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은 테크놀로지의 트랜스포로서 30년이면 정상에 올라와요. 그렇지만 리서치 베이스드 그런 그 테크놀로지는 아니고 리서치 베이스드 사이언스는 50년, 60년, 70년을 가야지 따라올 수 있지. 그동안에 뭐 미국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분 남겨주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 왜 왔겠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양길에 들어갔다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이 잘 되기를 미국 사람보다 더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 2세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디센던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이시가 미국에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기반을 잘 잡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그 공헌을 하는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메디컬 에어리아 political area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공헌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주민시는 뭐 정말 어느 정도 싫어하지만은 그런 거 억셉트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에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그래서 academic institution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 뭐예요? 외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는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매년 늘어요. 지금은 88만 6천 명 정도가 1년에 그러니까 그 오는데 그게 2005년부터 2005년에는 56만 4천 그래가지고 계속 늘었죠. 아직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미국의 그 아카데믹 인스튜션, 그 명문 대학들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이니스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상태에서 27만 4천 명. 인디아가 세컨드, 10만 2천 명. 사우스 코리아가 6만 8천 명.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순서예요. 한국은 아직도 3위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데는 3위고 어떤 데는 4위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인문과학 계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비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학문을 안 해요.
옛날에는 뭐 화학과나 공대나 뭐 이런 데를 많이 왔는데 지금 공대에 잘 안 와요. 화학과 안 와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공부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 아카데믹 그 인스티튜션에서 한 40년 먹었지만은 그리고 리서치를 한 40년 했지만은 어떤 미팅에 가보면은 리서치, 베이직 리서치, 리서치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걸 보고 요즘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한 35년 동안에 한국 그 학생들 포스터를 계속 우리 랩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전혀 없어요. 그게 힘드니까. 다음 보세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이오테크에서 제가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던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그 리서치 자체라는 것은 equal money라고요. Nothing but money. 그래서 그 리서치 equal money예요. 그래서 그 money를 얼마나 쓰는 걸 보면은 그 미국이 토탈 쓰는 거에 이제 바이오메디컬만 쓰는 게 한 120billion이에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5.3, 유럽이 81 billion, 그 다음에 아시아가 62. 그러니까 유럽의 한 70%, 유럽은 미국의 한 전 유럽이에요, 이거는. 70% 밖에 안 되고, 아시아 통틀어 봐야 50% 밖에 안 돼요. 그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돈이. 그러니까 money equal research. 이거는 그냥 심볼릭하게 제가 하는 저 보여드리는데 이게 플루토 있잖아요. 플루토 그 미국 그 저 호라이즌 뉴 호라이즌이라는 그 세틀라이트가 플루토를 July 2015에 15,000km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게 얼마 걸린지 아세요? 지구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9년 반. Amazing. 9년 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프로토를 타서 한 9개월 걸려요. 가는 데만 오는 데도 또 뭐 그 이상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그 화성이라는 그 세더라이트가 궤도가 이렇게 저 타원이에요. 이렇게 타원. 지구하고 만나는 그 제일 가까울 때가 뭐 한 9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때가 9개월 걸려가지고 거기 도착하는데 그거를 미스하면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지구에 돌아오려면. 그래서 미국도 선뜻 그걸 플랜을 이렇게 잘못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기서 그냥 바닥에서 죽어버리니까. 여기 오려면은 몇 년이 걸린다고 잘못 보고 타원 뒤에서 제일 가까운 게 9개월 반인데 그걸 미스하면은 또 뭐 락게시인가 보자면 거쳐가지고 언제든가 그래서 그냥 심벌릭하게 미국이 그런 세라이트 테크놀로지에 앞서 있다는 거죠.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한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코스트 오브 그 디벨로핑 어 뉴 드럭. 우리가 쓰는 그 프리스크립션 드럭 있잖아요. 우리 저 닥터 김이나 뭐 닥터 강이나 이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거. 그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2.558 million이에요. 빌리언이에요. 2.5 billion. 그러니까 25불 하나 average.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페일리오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를 그냥 처음부터 뭐 페일리오가 없이 이렇게 쭉 한다면 뭐 코스트가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그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광수를 간판애들이 1년에 10개를 개발을 했다. FDA 넣어가지고 허락을 받았다. 그걸 갖다가 그거 10개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거 전부 다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한국의 에버리지가 2.5 빌리언이 그러니까 페일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쓴 돈이고 R&D expenditure고 이거는 이제 그 드럭들이 나오는 그 레이트를 말하는 건데 자꾸 줄어들어요. 그 레이트이 웬만하면 우선 FDA가 그 리퀘어먼트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음 주세요. 시간을 보면은 합성해서 클리니컬까지 끝나면 되게 한 에버리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리비터리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쓰잖아요. 그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2.5 billion.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데서 약간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은 생각은 있지만 컴플레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컴플레인 많이 하시지만은 그런 어려운 경로를 거쳐서 이제 그 드락이 나온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에어리아 파마스티컬 사이언스인데 파마스티컬 사이언스는 대개 이제 뭐 보면은 이 파마시라고 그러고 뭐 파마콜로지라고 그러고 있고 뭐 이제 대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게 네 가지로 나눠 있어요. 파마스티컬 사이언스가 하나는 그 파마콜로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말씀하시는 그 파마콜로지 이거하고 이제 파마시하고 똑같이 이제 치는데 그거하고 그 에리아하고 그 다음에 파마스틱스라는 거 이제 드럭 딜리버리 이게 또 사이언스가 또 영어로 달라요. 파마콜로지하고 그 다음에 또 클리니컬 파마시 클리니컬 요새는 이제 미국에는 클리니컬 파마시가 굉장히 많이 저 올라왔는데 딱저 김영숙 씨도 아시겠지만 그 파마스틱스 그 클리니컬 파마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야 그 메디셀 케미스트리 이게 이제 뉴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의 그 주축이 되는 그런 사이언스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닥터 각께서 뭐 내가 뭐를 하는지 뭐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래전에 한 건 HIV고 그 다음에 헤파타이스 B, 헤파타이스 C, 그 다음에 싱글 여러분들은 싱글 아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드럭 디스커버리에 이제 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에머징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이볼라, 지카, 뭐 웨스타일, 치큰구니아, 댕기, 뭐 스몰폭스는 이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스몰폭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데서 다 없어졌는데 지금 소련하고 미국 그 CDC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미국 거는 이제 잘 간수를 했지만 소련 거는 지금 테러리스트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스몰팍스에 대한 그 백신하고 그 백신이 지금 거진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만 백신. 그래서 여기 백신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갑시다. HIV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1985년 6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네. 이건 그냥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내지 3,500만 아직도 그 HIV 페이션트들이 있어요. 지금 HIV 얘기하는 사람들이 AIDS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진 없지만은 HIV는 항상 우리 그체에 존재하는 병. 담배감 저 그 프리스크라이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HIV가 아직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그 HIV는 큐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옛날에는 그거 한번 걸리면 그냥 뭐 2, 3년이면 죽었지만 지금은 그냥 크로닉 디지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HIV 라이프 사이클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드라마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디테일한 말하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근데 우리들이 우리 케미스트가 타겟하는 거는 그 우리 셀에는 없지만은 바이러스에 있는 그런 그 스페시픽한 그 타겟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뉴클리오사이드는 여기 이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라고 있어요. 여기 그 이걸 갖다 그 멀티플라이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이게 T셀인데 휴먼 T셀인데 여기에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엔트리 이니비터 여기가 이제 들어갈 때 그걸 막는 것 이런 그 타겟이 있고 이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복제를 못하게 여기 RNA 바이러스인데 이걸 복제를 못하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그 저 HIV는 우리 휴먼 뉴클리어스 우리 셀의 뉴클리어스를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그 진의 그 바이러스 진을 넣어요 그놈들이 그런 들을 때 인테그레이스라는 그런 그 엔자임이 있어요 바이럴 엔자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럴 타겟 바이러스에 있는 엔자임을 타겟을 하면은 우리 그 우리 셀에는 톡시시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돼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나올 때 여기 이제 버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디에스 이니비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프로디에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니비터를 만들면 그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머츄레이션이 안 되게 해요 그런 그 제너럴한 그런 그 뭐랄까 어프로치 그럼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986년에 그 AZT라는 게 첫 그 약이 나왔어요 그 AIDS에 대해서 첫째 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요즘 최근에 나온 건데 젠 모야라는 그런 그 길리아드에서 나온 그 드럭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포함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먹고 있으면은 그냥 크로닉 디지즈가 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몰라요. 옛날에는 뭐 에이드 환자는 뭐 여기에 뭐가 나고 뭐 나고 그리고 에이드 환자는 약을 하루에 이만큼씩 먹었다고 이만큼씩. 근데 지금 하나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만 먹으면 뭐 정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에이드 환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닥터 강이나 닥터 팀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 심텀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개발됐다 그런 걸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이런 그 약물, 이런 그 암 독성 비에라는 그런 약물을 갖다가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페이스 2까지 했는데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이제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컴피티션하고 거기서 좋으면은 이제 다시 컴비네이션 이런 지금
infectious disease에는 지금은 전부 다 컴비네이션을 해요. 드럭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어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동시에 그 어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드럭 액티비티가 더 스트롱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했는데, 페이스 2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카데믹 인스튜션에서 그 약을 디스커버리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데는 그 화학술 컴퍼니에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없으면은 아카데믹 인스튜션은 2.5 or 2.28 billion이 없기 때문에 화학술 컴퍼니에 이제 라이선싱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페이스 2까지밖에 못했어요. 다음에요. 다음에는 헤파타이스 B. 여러분도 이제 헤파타이스 B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요즘 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 백신을 테라피릭 백신을 그냥 줘요. 그러면은 한 95%가 프로텍션이 된다고, 베이비들이. 옛날에는 헤파타이스 B는 동양권에서 주로 이제 창궐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인데, mother로부터 받는 게 거의 9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그걸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고. 근데 지금은 백신을 줘요. 애기를 낳자마자. 그러면은 한 95%가 프로텍션 돼.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한 거진 10%의 그 인펙션 레이트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레이트 굉장히 쫙 내려왔어요. 인펙션 레이트.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헤파타이스 B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 아직도 헤파타이스 B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요. 지금 나 그 베이비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 7 days에 헤파타이스 B 주사를 맞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산모들이 분유를 많이 먹잖아요. 우유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이뮤니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 헤파타이티스 B 샷을 피어나고 나서 보통 7일 내지 10일 전에 주사를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뮤니올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백신은 우리 몸에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온 걸 갖다 죽이려는 그런, 바이러스가 죽이려는 그런 그 인텐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 때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이라는 것이, effective 하려면은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마다가 그 베이비를 낳을 때는 인펙션이 될 때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라피, 우리가 말하는 세라피릭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거는 프리벤션 백신이고, 이런 경우에는 세라피릭 백신이라고 그러는데,